마을이와 같이 쩍쩍한 모양이라 이름 지어진 마이산에 왔습니다. 마이산으로 가기 위한 등산로는요 여러 군데가 있지만 남부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하네요. 금당사와 탑사, 운수사를 모두 구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마이산은 서로 등지고 있는 기이한 모습의 두 봉오리는 요령 산맥의 줄기인 진한 고운과 소백 산맥의 경계에 자리하여 섬진강과 금강의 분수령을 이룬다고 합니다. 흙이 전혀 없이 퇴적암으로만 된 두 봉오리가 말의 귀와 같은 모습이어서 마이산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천하의 영사, 마이산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을 한답니다. 귀여운 동자성들 보이시죠? 마이산 타퍼니는요 진안 무주 지질공원의 대표적인 지질 명소인 마이산의 표면에는 타퍼니라고 불리는 커다란 구멍이 벌집처럼 드러나 있다고 하네요. 풍화열이라고 부르는 타퍼니는 암석의 표면이 오랜 시간 물과 바람 등에 깎여 나가면서 만들어지며 마이산의 타퍼니와 같이 거대한 구멍은 세계적으로도 드물다고 하네요. 이거 운수사는요 고려의 장수였던 이성계가 왕조의 꿈을 꾸며 기도를 드렸던 장소로 전해지는데 기도 중에 마신 샘물이 은같이 맑아 이름이 운수사라고 지어진 사찰이라고 하네요. 현재 샘물 곁에는 기도를 마친 증표로 심은 천실배나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유형을 자랑하고 있고 마이산 정상으로 가는 계단인데요 안마이봉과 순마이봉 사이를 천왕문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거기까지 계단이 쭉 지금 이어져 있습니다. 이제 마이산 정상을 가기 위해서요 계단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단 오른쪽에는요 계단 숫자가 적어져 있거든요. 현재 132, 135, 136 계단의 끝에는 324번입니다 양갈래개불인데요 이쪽 오른쪽으로 떨어 내려가는 물은 섬진강으로 가고요. 저 뒤쪽 가는 물은 금강으로 가는 물입니다. 이 안마이봉은요, 겨울에는 통제를 하고요. 날마다 올 수 있는 곳은 아니거든요. 경사가 급해서요. 힘들기도 엄청 있는 곳입니다. 마이산은요, 680m의 순마이봉. 686m의 안마이봉이 여감으로 구성된 두 봉오리의 산입니다. 그 안에는 수많은 신비와 전설 그리고 지구의 비밀들이 숨겨져 있거든요. 두 개의 봉오리가 남녀이냐 부부이냐 서 있는 모양이 음양 오행 사상으로 풀이 되기도 하고요. 풍수설에 오르기도 한답니다. 또한 신라시대 때부터 나라에서 제왕을 올리는 명산이었다고 합니다. 순마이봉의 사태가 정말 아주 멋지게 보입니다. 엄청난 계단에 아주 깝깝합니다. 정말로 계단을 지나니까요 이제 암벽구간입니다. 암벽 암벽이 끝나면
또 계단 뒤돌아보니까요 북부 주차장 쪽에 계단이 끝나면 암벽 수준에 길이 나오고 암벽 수준에 길이 끝나면 또 계단 힘은 들어도 우측에 있는 숨마이봉 멋지네요 멋져 이 길의 끝은 나올까요 도대체가 뒤돌아봉 숨마이봉인데요 저 중간에 하암굴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암마이봉 정상 가기 전에요 전망대가 있으니 한번 들려보겠습니다 멀리 저 중간에요 하암굴이 보이는데 숨마이봉 150m 지점에요 석간수가 흐르는 자연 동굴이 있습니다 암마이봉 정상에 드디어 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반갑다 암마이봉 반가워 정상이다 정상 암마이봉 정상 암마이봉 정상에 됐다 뒤에 전망대가 있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고 그냥 가시는데 꼭 한번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뒤편으로요 멋진 전망대가 있거든요 주변 경치로는요 내동산 아령령 갈미봉 치마산 광대봉 경각산 오악산 만덕산 고금당 비룡대 타병대 봉두봉대 지금 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전망대까지 다 보고요 다시 이제 내려갑니다 너무 좋네요 이제 정상 보고요 하산길은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너무너무 즐거워요 날라갈 것 같네 하암굴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암굴 150m 하암굴은 통제를 하는데요 오늘은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하암굴은요 마이 쌍봉이 서로 이어지는 잘록한 부분에서 동봉으로 약 150m 올라간 지점에 하암굴이라는 천연 동굴이 있습니다 이 굴 속에 작은 샘이 있는데요 샘물은 아래에서 쏟는 물이 아니라 동봉의 봉우리에서 바위 틈을 타고 내려오는 석간수라고 합니다 하암굴이라 함은 예전에 한 이승이 이 굴에서 연화경, 화운경 등 두 경전을 얻었다는 데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마이산의 두 봉오리를 남녀 또는 부부로 비견하여 동봉에 속한 순마이봉 허봉을 암마이산이라 하는데 동봉인 순마이산은 보는 각도에 따라 남성의 상징처럼 생겼습니다 이 봉오리 아래 굴에서 나오는 샘물이니 남다르다고 여겨 아이를 갖지 못한 여인이 이 물을 받아 마시면 등남을 할 수 있다는 전설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 도착한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